그리고 이제 발달 지연 특성마다 중재 내용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는 쪽으로 갈게요. 첫 번째 대동작 활동. 대동작 활동은 전신적인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때 그 몸통이나 골반이 이동이 돼야 돼요. 그냥 걷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몸통 골반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작들. 그러니까 뛰는 거나 회전하는 거나 뭐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긴장도가 많이 낮은 경우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꾸부정하게 앉지 않고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 이런 것좀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좋고,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애들이 공부하느라 이럴 리는 별로 없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게임하느라 이런 거 진짜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고, 유튜브도 오래 보는 거 좋지 않고요.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동작들. 뛰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고무줄을 넘어 뛴다던가 뭐 이런 것도 좋고 저는 등산도 좀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몸통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들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방향만 부모님들이 생각 많이 하시죠. 학생 때 했던 것처럼 그것보다는 사선 방향 윗몸 일으키기가 좋아요. 이런 거 짐볼에서 할수 있죠. 반짐볼에서도 할수 있고 옆에 방향에서 그다음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방향에서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놀면서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많이 걷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애기들이 걸어 다니기 싫어해도 좀 많이 걸리면 좋습니다. 그 평평한 바닥보다는 비탈길 계단, 울퉁불퉁한 것, 그리고 가능해지면은 오리걸음 걷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언제나 집에서 이렇게 뭐를 할 때, 엄마도 스트레스 쌓이니까, 아이 빨리 해! 말을 이거 왜 못해? 막 이렇게 말이 나가기가 쉬운데 칭찬이 되게 중요해요. 혼내지 말고 칭찬을 해주시라. 애기가 잘못했을 때만 혼내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칭찬을 해주시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트레칭이 좀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뻣뻣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햄스트링스 스트레칭하는 방법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한쪽 발은 양반 다리로 하고 한 다리는 펴고 몸을 허리를 이렇게 세워서 약간 앞으로 숙이면 이렇게 햄스트링이 짧은 아이들 엄청 아파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근데 두 다리 펴는 것보단 한 다리씩 번갈아서 다른 한 다리는 구부리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것들 다리 뻣뻣한 애들은 하면 도움이 되고요. 뭐 이런 놀이, 뭐 고무줄 뛰기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좋고 생활체육도 저는 많이 권하거든요. 태권도, 발레 이런 것들 권해요. 그리고 미세근육 협응 동작 쪽은 집중해서 쳐다보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수만 개의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 나중에 아무 사진이나 보여줘도 이게 개인지 알아맞춘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인공지능이랑 사람 지능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저게 뭐 공깃돌이 다섯 개 있네. 이거 쉽게 볼수 있어요. 저게 다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이거 세 보지 않아요. 슬쩍 봐도 알죠? 그거는 애기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머릿속에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퍼즐 같은 걸로 물론 모양 정확하게 맞추기 이런 것도 해보면 더 집중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기구를 잘 잡을 수 있는 손동작 이런 것도 여러 종류의 필기 두꺼운 연필, 뭐, 두꺼운 크레용, 얇은 연필, 뭐, 이런 거,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하고요. 그리고 미세 동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눈손이 화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쁜 마무리예요. 깔끔한 마무리. 선 긋기, 색칠하기,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하는 거. 애기가 대체적인 구도는 엄청 잘 잡고 소재를 너무 잘 찾아. 그렇지만 마무리가 안 예뻐. 그러면 이제 미세근육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반복해서 시키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손의 사용 동작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나올 수 있도록 글씨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연필 잡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위질도 해야 되는 거고 색종이도 접어야 되는 거고 종류가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손으로 직접 실물을 많이 다루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내가 손을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거 너무나 나쁜 거예요, 애들 발달에.
그래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이슬 깨기도 하고 블럭 쌓기 제가 아까 나이대별로 할수 있는 게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블럭을 몇개 쌓느냐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블럭을 높게 쌓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조립하는 거, 장난감 조립하는 거, 색종이 예쁘게 접는 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 중에서 인지가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인지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일어나면 목표지향적이에요. 내가 저거를 알고 싶은데, 저거를 갖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목표지향적인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놀면서 사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런 것 찾기를, 기찾기 만들었어요.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없죠. 다 뭐든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 아, 뭐든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뭐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종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부모님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스스로 놀면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했더니, 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엄마가 나를 또 칭찬해서 너무 기분 좋아. 이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서 문제 해결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혼내는 거 너무 쉬워요. 왜냐면 바로 부인이 나 잘못했잖아. 이래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더 준비하셔야 하는 거, 칭찬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어도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언어가 많이 늦는 아이들은 이제 명사부터 시작해서 동사, 형용사 순으로. 그러면 이게 형용사가 언어가 뭐 따로 뭐 빨강색, 파랑색, 큰 거, 작은 걸 따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랑 말이랑이 매칭이 되는 거죠.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매칭이, 말로 나오는 게다 매칭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건 단어들을 계속 증가시키고 가르쳐 줘라, 반복해서 가르쳐 줘라 이런 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입모양 따라보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말을, 아이들 용어가 있고 조금 더 아이가 인지가 올라가면 조금 더 정확한 거기에 딱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손으로 조작하고 이러면서 깨닫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조음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몇 년씩 걸리는 수도 상당히 많아요. 인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음장애가 어떤 아이가 약하다, 발음이 너무 약해, 오랫동안 똘똘한데 그런 경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동작이나 대근육 쪽이 대부분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각통합자극은 제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꽉 눌러서 안아주는 거라던가,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주는 거라던가, 앉는 거보다 업고 다녀라,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고요. 좀큰 아이들은 놀이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감각통합자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네 미끄럼, 이런 거 시소 타고, 볼풀에서 놀고,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감각통합 선생님과 어떤 반응이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해서 자극을 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회성이 안 좋으면 이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죠. 요런 것들. 아주 아기 때부터 눈을 잘 마주치도록 엄마를 잘 쳐다보도록 계속 유도해주는 거 많이 중요하고요. 말을 스스로 잘안 하는 아이들은 다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말이 눈치만, 이렇게 눈짓만 딱 해도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기가 말을 해야지 뭐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을, 단어를 잘 표현을 안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좀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표정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엄마가 조금 더 과하게 해서 그 아이가 좀
다른 사람의 의도를 느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시지각이 좀 약한 아이들수록 친구들 눈치를 잘 못 채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게 좀 떨어진 아이들이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되게 과하게 남의 눈치를 보는 위축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나이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고요. 감각 통합하고 관계가 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나 한 번, 너 한 번 같은 거를 엄마랑 좀 얘가 이쪽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것들 뭐 골대 만들어 놓고 애기 한번 던지고 엄마 던지면 그 다음에 애기 던지고 그 다음 당연히 엄마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당연하게 나 한 번, 너 한 번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해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모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수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제가 아이가 좀 IQ가 어떻고 뭐 언어가 뭐 지금 표현 언어가 뭐 지금 몇 달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투적인 막 태도로 고3처럼 막 아이를 막 시키시는 부모 되게 많죠. 아시죠? 다 옆에서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전투적인 이런 삶보다는 저는 행복한 삶을 좀 쫓아가셔라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부모님이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정서가 더 중요해요. 아이의 지적 능력보다는 정서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이 안 행복하면 아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제게 되게 많이 강조하고 싶고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행복하기가 좀 좋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계속 발달 교육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칭찬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칭찬? 얘 어떤 상황에서 칭찬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부모님은 칭찬을 뭘로 하겠다. 내가 얼만큼의 표현을 해서 아기를 칭찬을 해주겠다. 이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칭찬 준비하는 게 이게 짜증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아기가 뭐 행동이 좀 안 좋아. 너무 눈에 띄게 부모님을 괴롭히거나 뭐 옆에 사람 힘들어서 컴플레인 막 주변에 들어와 막 이런 상황 되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라는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 되실 텐데 그래도 저는 행복하셔야 된다.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시고 그리고 놀러 가면서 또 새로운 거 접하면 아이들이 또 감각통합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아, 이 아이가 왜 우리 아이가 왜 이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다른 집 아니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마음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마음을 한편 그렇게 먹으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발달이 떨어지면 되게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그거 이퀄스 불행이다라고 인생이 망쳤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축복인 경우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사실 있어요. 부모님들 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 아이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부모님들에게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다른 조금 어떤 아쉬운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약간 아쉬우니까 다른 집 아이가 만약에 약간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일단 생기잖아요. 그거는 뭐 일단 하나 작은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아픈 게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더 복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행복해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빠들의 역할을 엄청 중요하게 말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좀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힘든데 아빠가 중심을 잡고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책임진다 이 마음을 좀 더 가져주시면 엄마들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또 온 집안이 또 편안해지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려요. 부모님들이 막 초조해하고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새돌이 지났는데 빨리 안 좋아져 이러시지 말기를 제가 진짜로 되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아이를 돌보시면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인생이 또 빨리빨리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좋은 날들도 계속 올 수가 있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